맛도 주고 중국 가면 쌀도 준다는데 기름도 준다는데 옷도 준다는데 당연히 그러면 중국을 보고 탈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보고 탈북을 했는데 자기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하다 보니까 말이 12살이었지 키는 굉장히 작았거든요. 영양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으로 팔려간 거야. 나는 그냥 식량 구하러 왔다가 자식으로 팔려간 거였죠. 중국에서. 그래서 멀리 난지 북경까지 갔다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살다가 편지 써놓고 나와가지고 북한 보내달라고 했는데 친엄마가 먼저 탈북을 했으니까 친엄마 만나려다가 탈북을 했는데 친엄마도 만날게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구할 겸 탈북했는데 엄마는 못 만났고 이제 자식으로 팔려갔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이유가 북한에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국에 한국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중국에 있기 싫다고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친엄마를 만난 거죠. 친엄마를 만났으니까 친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거의 이제 8년 만에 친엄마를 감옥에서 만났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 대한 걸 안 거죠. 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국이 어떤 곳인지 엄마는 알지 나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알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되기도 하니까 이제 나를 돈을 써가지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 살게 된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 북한 어디 살았어요? 함경북도 원성군 사해 담배 농장이라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난 진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이제 뭐 들은 것도 없었어. 그냥 조선 쪽에서는 한국 드라마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저런 나라가 또 있구나 하면서 봤지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북한이랑 같은 나라였는지도 몰랐고 한민족이었던 것도 몰랐고 한국이 그냥 잘 살기만 하는구나 그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거기를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간단하게 이제 보내기 전에 한국에 가면 네가 도망치지도 않아도 돼. 한국에 가면 네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엄마들 한국에 보내줄 거야. 이래서 한국에 배우게 된 거지. 근데 한국에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와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처음에 딱 봤던 영화가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한국이랑 북한이랑 옛날에 같은 나라였다는 거. 그리고 옛날 할머니들이 형제분이랑 헤어져가지고 북한에 형제 있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뭐 가족끼리도 헤어진 그런 경우들도 많다 그러고 처음 알았어요. 나는 북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것들 북한에 살면서 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란 거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도 알려주지 않았지 아빠도 알려주지 않았지 학교도 안 다녔지 북한에서. 그래서 몰랐었어요. 사는 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언제 그런 거에 주고받을 정신도 없었고 언제 그런 걸 알려주려고 할 생각조차를 안 했을걸요. 엄마야 뭐 당연히 다 알았지. 아빠야 엄마야 뭐 학교 다 다니고 대학도 다 나오셨으니까. 탈북한 지는 14년이 돼갑니다. 왜 북한 얘기만 하세요? 북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기 방제를 보세요. 탈북 민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탈북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또 하나의 콘텐츠니까 어떤 분들이 언니 그만 탈북 민이라고 붙이세요. 그만 그거 쓰세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쓸 거예요. 또 하나의 콘텐츠예요. 지겨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방송을 이렇게 달고 나오고 북한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고 북한에 대한 콘텐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다 질문을 받잖아.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건 맞지만 태어난 것은 거기 태어난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브루피님 구독 감사합니다. 나마스테이. 나는 조선시대에서 살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많이 좋아진 것도 평양에 지금 없는 것들이 없고 다 있다고 하는 거지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제 다른 외국인들도 평양에 갈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다 있대요. 근데 내가 살던 곳에서는 나는 산에 가서 나무를 헤우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그리고 이제 마루에 들어가서 불을 떼고 그리고 그때 가마가 5개 정도 걸려져 있었고 먹을 건 없는데 가마는 진짜 많았어. 이런 세상에 살다 온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리고 빨래는 강에 가가지고 빨래 방치를 두드리고 그리고 머리 이고 오고 이렇게 살다 온 거예요.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들어본 적도 있고 가본 적도 있겠습니까?